예. 야, 밥좀 시켜라, 랄프야. 메뉴 뭐가 안해줘도 되겠습니까? 이혼할 때가 자기 바쁜다. 뭐, 그냥 떡볶이 좋다. 떡볶이 먹자. 친구는 그 와중에 적을 쓰쓰기는 도대체 비계 덩어리 얼마나 기록기록 낀 돼지련인지 궁금하네. 코카콜라에서 개발 중인 병이래요. 플라스틱 페트병. 근데 이 페트병이 바뀔지도 모른대요. 바로 종이로 만든 병.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와, 코카콜라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구나. 나는 사실 뭐 레고나 뭐 이런 걸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생산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 쓰레기 없는 세상 프로젝트. 2030년까지 용기 수거해서 재활용 100% 목표.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선 코카콜라가 주목한 것이 바로 종이병입니다. 7년 넘게 개발했다 그래요. 외부는 단단하게 압축된 초강력 종이, 내부 자연 분해되는 식물성 플라스틱. 아니, 그냥 이런 깍에다가 팔면 안 될까? 코카콜라를? 셀라, 저기 그뭐그좀 탄산이 셀라나? 자연 분해되는 식물성 플라스틱. 보관이 빡세? 아, 진짜? 하긴 뭐 이거 납품하고 그럴 때막전잘 터지겠다. 차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부풀고. 코카콜라에 적응하려면, 아직 적용하려면 보완할 점이 좀 많다. 압력을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환경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아, 그 스타벅스인가? 거기서 주는 그 종이 빨대 있잖아. 야, 나 근데 진짜 환경 보호해야지라는 마음은 나도 그래. 근데 종이 빨대로 먹으면 그 이질감이 너무 족같아. 나만 그런가? 나중에 막 젖어버리잖아. 이상한 종이 냄새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 그냥 빼버리고 그냥 마셔버리거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맞아. 흐물거려, 맞아. 아무튼 코카콜라에서 저렇게 뭐좀 환경 생각을 저렇게 한다니까. 그래요. 액체로 돼 있는 것만 보면 안락주 한 잔이 그리워진다. 아까의 타격이 컸나 보다 잔다. 시오빨 잡아 죽지 뭐. 안락주.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너무 성심하지 마. 굳이 뭐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내가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산건 아니잖아. 족 같으면 성형하든가. 이런 게 인싸라면 난 아싸를 택하겠다. 요즘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피쏘 깔끔하게 안방 들어가서 먹방이라고. 한 묻고 이혼해야지. 피자에다가 소주 부어갖고 이렇게 처먹는 게 유행이라고. 별지랄을 다한다. 피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섹스. 아, 지금 그저 뭐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일 때 이제 저 전쟁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지하은 신철 말했는데, 섹스. 전 세계 남자들 공통인 것 같아. 만국 공통 용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섹스는 진리다. 중학교 때부터 방송 봤는데 결혼하고 코드한테 사랑하시지요 들으니 개담이. 아, 좀 그게 컸나 보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기 절대 안 태우고 굽는 법 알아냄. 대박 잘 구웠어. 물삼겹. 삼겹살 혁명, 물삼겹. 삼겹살을 센불에 삶아서 먹는 요리. 기름 튈 일이 없고 맛은 담백하고 육질이 대단히 쫀쫀하다. 삼겹살을 삶고 낡은 물로 라면을 끓이면 어마어마하게 구수하고 고급진 라면이 된다. 현실 세계는 수육이었던 내가 물삼겹.
물삼겹이래. 진짜 물렁뼈 대가리 새끼네. 비영신 같은 놈 새끼. 뚜껑에다 닫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기름 튈 것 때문에 저지랄한다고? 고기에 대한 예의를 모르네. 하... 물공 대가리네. 다음 보겠습니다. 비응신 물방개 대가리렴. 이게 뭐야? 전장현 할머니 임종 사건에 대한 언니들의 반응.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가라고 하는 뭔 말이야 이게?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다쳐있습니다. 아니 씨발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된다고! 와 씨발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쩌고 내 기억까지 껴들어! 버스 타고 가세요. 와 씨발 여자친구 모시고 모시고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뭔데 뭔 일인데? 아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 분들이 그 시위를 했는데 이제 지하철에 탄 다른 분들이 이제 좀 뭐 각자 볼 일들이 있고 그래서 가는데 이제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된다고 하는 분한테 버스 타고 가라고 장애인 연합에서 지하철 시위를 했다. 그것 때문에 지하철이 많이 밀렸다. 아 이것 때문에 지각이 있었다고. 근데 이건 어디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방송하는 내 입장에서는 왜 나에 대한 지하철만 엄격한데? 이게 또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잖아. 참아라, 입 열지 말고. 맞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장애인분들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하다. 여기서 이제 여성시대에서 이제 글이 올라왔어. 임종 가고 싶지만 택시비는 쓰기 싫었던 거네. 애초 이동권 보장했으면 시민 민원 들어올 필요 없죠? 지하철 비용 반환할 필요도 없죠? 택시 타면 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악플 같아. 조롱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여시 가족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댓글 봤다고 생각해봐. 이런 걸로 엄플하는 기사가 잘못된 거지. 택시를 타라네. 핑계다 정말. 고민하냐? 아니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핑계 오지네. 말까에 대는 고민도 안 하는 새끼가. 코트 나락 감지 처자냐? 일 안 하냐? 왜 편가르기 하냐? 니들이 잘했으면 될 일을. 진짜. 근데 이 남자분의 절규가 너무 가슴을 후벼판다.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다쳐있습니다. 아니 씨발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된다고. 와 씨발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쩌고 내 기억까지 껴들어. 버스 타고 가세요. 와 씨발 여자친구 모시고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나 모르겠다. 나는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시위를 하는 건 시위하는 거지. 어? 시위를 하는 건 시위를 하는 거지. 저 안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 버스 타고 뭐 가세요 라고 하면서 저렇게 어쨌건 그 시위라는 것도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렇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시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저 말을 왜 하셨어요? 부상 월체업 들고 부스터 쓰고 싶다 스릴 나시게.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시골이라 넌 휠체어 타고 가면 되지. 왜 지하철 타냐? 아이. 왜 그래? 또 어른스럽지 못하게. 하지 마, 여러분. 아, 근데 이건 진짜 그 너무 갈라치기 같아. 하지 마.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아는 20년 전 게임기. 아, 이거 넘어가고. 대한 당뇨협회라는 것도 있어? 당뇨협회? 난 나중에 가입해야겠다. 제로콜라는 당뇨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제로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 외 당뇨병 환자들에서 다른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열량도 적고 혈당에 영향도 주지 않고 포만감을 주므로 배고픈 느낌이 있을 때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는 녹차, 홍차, 보리차, 생수, 토닉워터, 순백차, 옥수수, 수염차 등 달지 않은 차, 그리고 제로콜라, 다이어트 사이다 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로콜라는 설탕이 아닌 인공 감미료를 이용하여 단맛을 낸 제품으로 가당 음료와 달리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아, 진짜로. 맛대가리 없어갖고 못 먹겠던데. 제로콜라. 제로콜라 뚱캔을 샀거든. 한 박스를. 항상 한 3분의 2까지는 먹겠는데 나머지를 먹기가 싫어. 왜 이렇게 콜라는 맨 마지막 끄트머리 부분 먹기가 싫냐? 그렇지 않아? 항상 그 부분 남기는 것 같아. 뭔가 맛대가리 없을 것 같고. 제트 햄버거 3개 처시키고 마지막 존심으로. 아, 펩시 맛있어? 펩시 한번 나중에 시켜봐야겠구만. 펩시가 맛있어? 다음. 계잔이 나대. 여러분 따로 가서 읽으세요. 난 모르겠어. 와이프가 나 몰래 질필러 맞음. 질필러가 뭐지? 질필러? 꽃잎에다가 이렇게 그 저 주사를 맞았다. 저번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한 이후 열흘 정도 관계를 거부하더라고. 원래 한 주 2회 정도 하는데 나름대로 뭐 금슬 좋은 부분 아닌가요? 예. 알고 보니까 질 필러를 맞았더라고. 그 질 내부에 주사기를 넣어서 무슨 액체로 질 내부를 좁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라고 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저 이쁜이 수술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쁜이 수술은 이제 뭐 모양을 잡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가슴에 보형물을 넣듯이 그거 하면 흔히 남자들이 바라보는 남자들이 바라는 좁은 꽃잎이 되고 여자도 굉장히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어쨌든 이걸 맞으면 일주일 동안 관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난 평소에 성형에 좋지 않은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 내 와이프가 못생겼든 말든 몸에 손대는 게 참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체가 좋았거든. 근데 대부분 와이프 있는 남자들은 공감할 거야. 거기 좀 뭐라 했지? 서로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 자기 더 만족시켜주려고 그랬지. 난 후회 안 해. 이러다가 화해하고 침대 가서 한번 야무지게 했는데 반전 있네. 천국을 경험한. 과장 없이 모든 부분이 밀착되고 말 그대로 뭐 엄청난 경험을 했다. 과연 널 위해 맞은 걸까? 이 병원 영업 잘하네. 이야, 그런 게 있네. 진짜 신기하다. 별게 다 있네. 예. 이거 볼까?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은 썰? 아, 길어. 넘어가. 피파 여신 광민선. 이분이 뭐 피파 뭐 앰버서더 뭐 그런 분 아닌가요? 예.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광민선. 네. 어. 고우시네. 아, BJ도 하고 계셔? 어, 그래. 아나운서이자 BJ. 어허. 난 잘 몰라. 아, 이상민 씨. 나 좀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이상민 씨가 원래 김익지를 존나 했어. 알지? 아, 물론 그게 진짜 사실이었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저 빚이 엄청 많았잖아. 근데 그 김익질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 갚을 때쯤 됐는데, 사실 뭐 신동엽 씨도 뭐 거의 뭐 100억대 빚이 있다 그랬나? 싹 다 갚았잖아. 방송 오래 하면 갚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쉬었던 때도 없었고, 한때는 정말 그 미디어 매체에서 광고 모델 순위 뭐 1위도 했었던 것도 있고, 연예인 걱정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놈의 빚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번에는 빚이 9억에서 16억 4천만 원이 됐다고, 7억 4천만 원이 늘었다고. 이 돌싱포맨, 어, 저 미운 우리 새끼의 그 스피노프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뭐 이제 돌싱된 연예인들의 그 또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또 빚이 더 추가됐다고. 상민의 새 둥지에 모인 내 남자. 이상민 씨가 지금 빚이 16억인데 이런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대체 빚이라는 게 있는 걸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부터는 빚 얘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지겹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월세집에서 복층집에 살고 있는데, 어, 정말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댓글도 봐봐. 갖고도 남았을 텐데 그놈의 빚. 빚값 빚 많은 거 치고 집이 개좋다. 궁상 떠는 척만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궁상 기믹으로 방송국 판치는 거 보면은 눈살이 좀 찌푸려진다. 어, 샴푸 광고는 어떻게 됨? 아, 이거 샴푸 광고. 빚은 늘고 있었지만 얼굴엔 여유가 넘친다. 족같다. 빈곤 포르노 인질 삼아서 방송 컨셉으로 해먹네. 진짜 빈곤한 사람들 농락이지 저거. 이 신발 쳐 사는 거랑 이게 얼마고 하는 것도 역겹다. 하긴 그 이상민 씨 그 취미가 신발 모으는 거잖아. 제발 좀 그냥 방송해라. 맨날 과거에 잘나간 시절 못 버리고 사치하면서 살면서 계속 빗빗거리나? 창피한 일인데 참. 아니 몇 년 전에 아영에서 빚 다 갚았다고 하지 않았나? 컨셉을 위해서 일부러 빚도 만든 건가? 빚도 자산이니까. 빼기 얼마나 센 거지? 뒷광고도 쳐하지 않았나? 방송 나오네. 어. 별로 이제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 어. 다음. 딱 이 페이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보지 말자. 어. 아빠가 노가다인데, 근데 노가다 무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다. 한 달에 대체 몇 번씩인지 모르겠다. 블루칼라도 나름이지. 이모부들은 하나만 열심히 파서 수입도 안정적인데, 엄마도 보험팔이라고 하지만 아빠보다 훨씬 잘 벌고. 근데 우리 아빠는 뭐하냐? 진짜 쪽팔려. 에휴, 싸가지 없는 년. 에휴, 비영신 같은 년. 추운 날 새벽 5시 30분까지 인력사무실 나갔다가 8시 발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가 대마 맞고 집에 가서 어쩌냐 하며 쉬시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고 쪽팔린다고 글 쓰고 있네. 씨발년이.
지역마다 다르겠는데 요즘 인력사무소에 일자리가 별로 없대. 사람도 모자라갖고 인력에 전화해서 인원 충당하는 말하면 뭔 일이 없어. 너가 아버지가 너 같은 거 자식이랑 아버지처럼 살게 하려고 야가다 돈 잘 버는디. 솔직히 야가다 공장 몇 년 해봤지만 진짜 밑바닥은 맞다. 기술을 떠나 사람의 질이 떨어진다. 역벽 처먹을 생각하면 좁히고 싶다. 디시인사이드가 남자 직원을 채용 안 하는 이유, 전부 여자 직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디시인사이드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야짤들이나 뭐 이제 새벽 시간에 야짤 달린다 막 이러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원해는 그 작업을 남자를 안 시키는 이유가, 김유식 씨가 오피셜로 얘기했어요. 남자 직원들 모니터링 업무를 못한다. 저희도 채용을 해봤는데 남직원을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음란물 삭제가 가장 늦다. 여자에 비해서. 여자는 보고 바로 지우는데 남자는 한참 보고 지운다고. 이게 좀 약간 더러운 글인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좀 약간 흥미가 있는 글이에요. 예. 섹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트위터 섹트.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자, 이게 직접 글은 안 읽을게요. 예, 이제 자기 몸 사진이나 이런 것들 트위터에다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남도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대요. DM 몇 번 주고받고 모텔 가갖고 이제 뭐 하고 이런 거. 그거 보고 이제 섹트라고 하는데, 이 섹트가 코트의 그 트가 아니고요, 트위터의 트입니다. 예.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연 끊은 친구놈이 있었대. 그 말렸대. 야, 제정신 박힌 여자가 트위터라는 그 SNS에다가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 아무 남자하고 그렇게 몸을 섞고 그렇게 정말 좀 뭐라 그래, 천박하게 그렇게 자기 몸을 굴리면서 사는 년이 정신 똑바로 박힌 나사 그 정신 똑바로 박힌 년이 있겠냐? 나사 하나 빠진 년이 분명하다. 너 하지 마. 너 이거 섹트 너 이거 하다가 너 진짜 좆된다. 하지 마라. 왜냐? 생각해봐. 니들 주변에 와꾸가 개박살나고 10대지만 아니면 옆에 멸치 남자친구, 조금 못난 남자친구 한 마리 정도는 끼고 다니는 게 20대 초중반의 앵간한 여자들의 생리인 거 아니냐. 근데 얼굴도 반반하고 이쁜 애들이 왜 그 트위터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일리가 있죠. 근데 그 친구놈이 이제 섹트에 미쳐 있었대. 그쪽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HPV 바이러스는 기본이고 임질, 클라디마야, 트리코모나스, 곤지름, 유레아 플라스마, 사면발이, 헤르페스까지 모든 성병을 다 섭렵해버린 거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병들 많죠. 나도 그랬는데 이 새끼가 카톡으로 구구절절 하소연해갖고 알게 됐다. 비뇨기과 의사도 아니고 나도 씨발 나중에는 걔 때문에 성병 전문가가 돼버렸다. 이 새끼 지금 불임이야. 유리아 플라스마라는 성병 플러스 전립선염이 같이 왔는데 그때 방치해서 뭔 정자 꼬리가 기능을 못한대. 정자가 대가리만 둥둥 떠있고 정자가 운동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야. 그 와중에 에이즈랑 매독은 안 걸려서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나한테 카톡 보내니까 정말 좆병신 같아갖고 내 친구랑 연을 끊었다. 그리고 이 섹트 뛰는 새끼들이 지들끼리 톡방이랑 라인으로 따로 연락을 한대.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죄다 뭐 아주 그냥 뭐 동물의 왕국이라 에이즈가 한 명이 튀어나오면 우르르 자기 동네 보건소 달려가고 에이즈 검사 받는다고. 얼마 전에도 그 섹트 뛰는 여자애가 에이즈가 걸려갖고 난리 났었던 거 기사 떠가지고 아는 사람들 알 거다. 그 내 친구 톡방에 있던 30대 초반 남자는 요즘 충격적이야. 설암이라는 게 걸렸대요. 설암. 설암이 뭐야? 혀에 암이 걸려가고 혓바닥을 혀를 잘라냈대. 혀를 반쯤. 혀에 생기는 암인데 요즘 암 중에서 급증하는 암이라고. 의사 말로는 주 원인이 이제 뭐 구강성교로 이제 퍼진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섹트를 그냥 그런 자리를 아예 안 만드는 게 상책이다. 혀가 반쯤 잘리고 어버버거리면서 평생 아가리 꾹 닦고 살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케이스가 또 있었다. 섹트녀가 있었는데 나사 빠진 년이 남자한테 이제 애정어린 관심 받는 거에 좀 마시가 있어갖고 그 남자한테 이제 고백을 해갖고 우리 사귀자 이렇게 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고 녹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좆될 뻔했다. 이제 다행히 남자가 녹음해놓은 거랑 모텔 CCTV 손잡고 들어가는 거 등등 될 만한 걸 잘 구해가지고 혐의 없음 떴는데 그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9kg가 빠졌다고. 인생 좆될까봐 긴장하면서 보낸 시간 때문에 9kg가 빠졌다고. 그래서 야 이거 무고죄로 그 여자 고소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아 나 이제 더 이상 멘탈 갈리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냥 저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고죄로 고소도 안 했대.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 참지 말고 그냥 야동 보면서 해결해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정신머리 똑바로 제대로 박힌 년을 만나라. 처녀는 힘들더라도 성병 없고 몸뚱아리 막 굴리는 년은 걸러라. 이렇게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세계가 있는 집. 코트야 섹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아 근데 저런 세계가 있는지 난 진짜 몰랐네. 그런 심리가 뭘까? 얼굴도 멀쩡하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자기 몸 사진 막 나체 사진 올리면서 남자들이랑 DM하고. 즐기는 거라고? 여자가 그런 걸 즐겨? 관심, 애정결핍. 그럼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좀 그 좀 의지박약 약간 이런 건가 보네. 일탈이라고 자기 위로하면서 개글레짓하는 여자 많아. 아 진짜? 저거 예전에 얼굴 까고 활동하는 잘생긴 남자애가 인증글 올렸는데 자기 얼굴이랑 거기 사이즈 올린 애들한테 하루에 200 넘게 DM 온다더라. 하 진짜로? 이제 방종하고 어플 깔 거지.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난 무서워. 성병 걸리면 어떡해요. 예. 나리을 이용 트위터에서 코트 섹트 계정 공채구가 코트인. 개소리 하지 마. 니는 안 걸려. 너 이미 걸렸잖아. 뭔 소리야. 그건 좀 너무 좀 너무 심하시네 여러분들. 예. 그게 그 저 직접적으로 관계를 아 진짜 그만해. 이제 딱 한 페이지만 더 볼까? 오늘 오슈 재밌다. 고려대 아웃풋 신지의 근황. 아이 됐어 넘어가 이 사람. 한국에 온 무슬림 유학생 자퇴 이유. 학교를 왜 자퇴했어요? 선생님이나 학교에 얘기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네 다른 문화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학교 문화대로 해야 된대요.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냥 자기 나라로 가면 돼요. 명쾌한 해답이네. 아무래도 이제 이들의 그 이슬람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히잡을 무조건 두르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라로 가면 된다.
DC, 야 이거 무슨 댓글이 90개나 달렸냐? 고양이 학대 있었잖아 이번에 고양이 학대 사건.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어떤 미친 놈이 DC한 놈인데 이제 길가에 이제 고양이를 발견해갖고 칼로 난자를 완전 그렇게 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칼자루가 놓여져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토대로 글 쓴 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저 고소를 하고 뭐 그랬었나봐 고발을 하고 어. 새벽 조회수 2짜리 자작한 불지른 영상을 우연히 캡처한 캣맘이 카페에 올려버렸대. 어, 동물학대 국민청원 조회수 2짜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조회수 2회의 자작이다 보니 정작 양갤에선 본 사람이 없음. 새벽이라 유동이 영상을 못 올리지만 캣맘은 원본 영상을 우연히 자작 전 지인의 도움으로 받았다고 함. 영상에서는 칼이 보이지 않지만 며칠 뒤 원본 소지 캣맘이 방화 이전에 칼지도 있었다고 우연히 알아내서 밝힘. 캣맘들이 학대범을 살해 협박, 청부살인에 모의함. 그 시기에 우연히 캣맘이 DC 햄스터 학대 사진을 발견해 캡처 사진 들고 왔다. 공중파 입성하고 동물 학대하는 DC를 폐쇄하라고 함. 경찰도 못 찾던 사건 20여일 지난 증거물, 장갑 한 켤레와 새것 같은 칼, 그것을 그 단체에서 우연히 모두 안전한 상태로 발견한 후 증거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챙기고 이 와중에 법적 문제가 없는 이주 방사하던 모 대학생 신상 털고 민원 차례 협박 누명 씌우기 요약 우연 주작 가장 의문인 게 뭐냐 이 사건이 DC 인사이드는 평일 새벽에 유동이 영상을 올릴 수가 없다. 평일 새벽에 영상을 올리려면 DC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근데 캣맘이 올린 캡처에 의하면 학대범은 유동이다. 원본 영상을 어떻게 구했을까? 그리고 전화를 태운 게 아니에요. 소각 날짜는 14일 오전 3시 55분. 보다시피 원본은 저한테 있습니다. 야옹 갤러리를 위해 다시는 야옹 갤러리에 올리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 근데 굉장히 잔인했어요. 네, 고양이 이 사건이죠. 이제 고양이 시체 있고 칼자루 있고 자작이었으면 진짜 역대급 떡밥이긴 하다. DC 역사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밥 시켰어요? 예, 밥 한 10분 남은 거. 10분 남았어요? 네, 10분. 그럼 10분 더 해요. 예. 예, 10분 더 해도 돼요, 여러분들? 바로 해줄게요. 이거 뭐지? 썰? 여자친구 때문에 전역했다. 여친 때문에 전역한 썰. 여자친구 때문에 나 전역했다. 입대하기 전에 여친이랑 2박 3일 동안 여행가서 진짜 여행은 한 4시간 정도 하고 야스만 20시간 치고 입대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불태웠네. 한 10번 정도 하니까 이 정액이 마르더라. 입대할 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나 따라와서 서로 뺨 비비고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5주차 각개전투 할 때쯤이었나? 그때쯤 되면 서로 편지도 시들시들해지고 뭐 그러는데 점호하기 전에 인터넷 편지 나눠주잖아. 근데 조교가 나는 중대장 면담이래. 어? 뭐지? 이러면서 갔는데 중대장이 편지를 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읽어보니까 임시
입대 전에 여행 가서 한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 여자친구가 펑펑 울면서 임신했다고. 마지막 주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훈련소에서 힘들었다. 그리고 여튼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리고 대대장 면담 때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바로 관심사병으로 등극했다. 매일 전화하면서 곁에서 위로해주지 못하고 전화로만 한 게 너무 미안했어. 부모님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고 아직 뵙지도 못한 여친 아버지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 그리고 신병 위로휴가 100일 안목 룰이 있었는데 나는 특별히 자대 2주차에 나갔어. 원래 1박 2일이었어야 했는데 대대장님의 배려로 2박 3일 나갔다 왔어. 가자마자 부모님한테 쿠사리 얻어먹고 여친이랑 여친 부모님한테 쿠사리 얻어먹고 우리 집이랑 여친 집 모두 종교적인 분위기여서 낙태는 생각 못하고 그냥 출산을 하기로 하고 했다고. 그 다음에 결혼 낙찰됐다. 그때서야 여친 임신 몇 주차인지 알았는데 13주차. 여친한테 그만큼이나 되었는데 나 입대하고 나서 알았냐고 뭐라 하니까 여친이 생리불순이라서 몰랐다고 하면서 울었대요. 난 부모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휴가 다음날 혼인신고하고 이미 마련한 신혼집에서 여친 배 쓰다듬으면서 하루 종일 처자다가 복귀함. 일병 정기휴가를 여친 출산 때문에 쓰고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나니까 바로 전역되고 예비군 전환되면서 상근 예비역으로 갑자기 내무실 선우님들 나갈 때 잘 살라고 덕담해주고 난 시기 질투 받으면서 나갈 줄 알았는데 격려 들으면서 나갔어. 상근도 솔직히 똑같았어. 일과 시간 작업하고 퇴근해서 애 보고 힘들으면 힘들었지 덜 힘들진 않았다. 지금은 이혼해서 돌싱됐어. 이유는 말 못하겠는데 애 유전자 검사 받고 내 애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어. 여튼 양쪽 집 다 뒤집어지고 이혼하고 아이는 내 호적에서 파버렸어. 아직 돌싱으로 살고 있다. 쫄려서 병무청에 내 아이 아닌데 상근으로 가서 전역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조곤조곤 다 설명했어. 결과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 지금 연락 끊긴 지 오래돼서 애가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드라마도 저렇게는 안 만든다. 야 그러면은 상근 가려면은 현역에서 결혼 저 혼인신고 하면은 상근 가는 거야? 그랬다가 이혼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 여자분도 섹스 한 건가요? 유전자 검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흑인 갓난아기라도 태어났나? 세모치리는 뭐야 미친 새끼. 야, 족 같았겠다 진짜. 한문철 TV, 한문철 TV 배달 포르쉐 골목길 사고. 아이고. 야, 이거 헬멧 없었으면 이거 무뚝이었으면 그냥 즉사각이 아니야? 무뚝 맞는 것 같네? 무뚝 아니야? 무뚝 같은데? 무뚝이네. 와. 아니 근데 그 부닥치는 속도가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건 누구의 과실인가? 일단 어쨌건 이런 길에서는 서행해야 되는 게 맞고. 현장 경찰관과 보험사는 오토바이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오토바이는 인정 못한다고 하고. 저 포르쉐 중고가 1억이라던데. 포르쉐 입장에서는 불주 때문에 시야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걸로 보였다고. 불법 주차 때문에. 아, 이 아저씨 좆됐네. 근데 이제 좀 바이커 입장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운전 미숙이 맞아요. 오토바이 분이 줄였어야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콜 잡고 뭐 한눈 팔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죠. 아무래도 예. 오토바이 잘못이 맞습니다.
소련 여자 근황. 이분 유튜버 분이잖아. 아, 야,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왔잖아 이 여자분이. 이 저 소련 여자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역풍 쳐맞고 있네. 아니 진짜 근데 이걸 가지고 전범국.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러시아에서 태어난 거? 지랄 말고 조용히 좀 해라. 전쟁에 잘잘못 따져가면 싸우냐? 이렇게 된 이상 러시아는 우리한테도 적이다. 힘없는 나라 침공하는 거 못 참는다. 당신의 나라 때문에 전 세계의 사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련 여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무렇지 않게 영상을 올릴 수 있나요? 개인의 국가는 별개라고 하여도 대체로 한국인을 본인의 모국과 다른 국가의 구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채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올리는 태도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즐겁게 봐온 채널이지만요. 잘 가세요. 이게 뭔 씨바 출신 성분 가지고 성분 가지고도 이지랄한다고? 야 푸틴한테 뭐라고 좀 해보라고. 씨발 능지 실화냐 비영신 같은 놈 새끼. 너 쉬는 동안 햄버거 처먹으면서 이것만 보고 있었지? 나? 뭘? 차에 PPF 시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유튜브야? 야 근데 이거 좀 편하긴 하지 이제 레깅스라는 것이 풀시공이 제일 싸구려가 300에서 기본 500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10번 간다고? 그래요. 저도 데칼 맡겼습니다. 예? 저도 오늘 데칼을 맡겼어요. 아 오쇼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대기 중 먹방 먹방 먹이 중. 쌈변에 핍시다 여러분들. 또 처먹냐고? 그럼 안 처먹어? 처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오늘 첫 끼야.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지금이 이제 저녁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겠지만 나한텐 이게 지금 아점이야. 아점. 나한테 이제 지금이 낮 12시야 PC방 게임하라고? 아 나 근데 그 게임 존나 스트레스 받아. 족같던데 진짜. 아니 존나 피로해. 그러니까 방송이 난 노동이라고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취미 같기도 느껴지는데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 그 PC방 게임을 하면은 노동하는 느낌이 들어. 리얼로다가 PC방 잘 차려놔가지고 이제 딱 세팅해놨더니 씨발놈이 모니터 들고 도망가버리고 마우스 패드 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어? 돈 안 내고 나가는 손님들 야구방맹이로 뒤통수 후려가지고 돈 뺏고 그 게임이야? 그게 재밌다고? 모르겠다. 아무튼 뭐 게임 방송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네, 담배는 필게요, 여러분들. 씻고 갈게요. 레종 아이스블랑. 예. 네, 아이스블랑이에요. 두보로 사 아니 한 두보로 샀어. 인천에서 그 이음 카드라 그래갖고 10만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담배 샀어요. 예. 네. 맛있어요. 아불. 담배 필 때마다 물어보네. 태우다
혹시나 불랄까봐 옆에 하론 소화기 놓은 건가요? 네.